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이제 앞에 말을 했죠.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사도들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직 신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분열해서 싸우는 거죠. 근데 분열해서 싸우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요. 분열해서 싸워서 당파가 생기니까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회는 몇 개의 당파가 있었다고요? 첫 번째가 무슨 파요? 아볼로파, 그죠? 두 번째가요. 게바파.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세 번째가 바울파.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있었어요. 자, 교회가 당파로 갈라지면 그 특징이 나타나죠.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는? 아볼로를 따르는 무리가 생겼다는 거고, 여기는요? 게바를 따르는 무리가 생겼다는 거고, 여기는요? 바울을 따르는 무리가 생겼다고, 여기는? 제가 직통파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뭐 다 필요 없다. 예수님하고 직통한다. 이 파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볼로파는 아볼로는 인정하지만 게바나 바울이나 다른 사람은 인정해요? 안 해요?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린도 안에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는데 가장 그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을 자꾸 이 쳐내는 거예요.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려면요. 교회는 뭐라고요?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교회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 세운 사람으로 인해서 부흥을 맛보려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각자 각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을 계속 만들어서 선교사로도 보내고 뭐 목사로도 만들고 자꾸 종들을 헌신된 종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나다 싶으면 자꾸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로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아볼로도 잘하고 게바도 잘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잘했죠.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인정해야 되네. 아볼로는 뭘로? 설교를 잘하니까 이걸 인정해야 되고요. 게바는요. 예수를 알고 율법을 굉장히 말씀을 제대로 잘하고 그 율법적인 그 구약의 말씀대로 삶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해야 돼요. 바울은요. 복음과 이방인에 대한 거. 그러니까 다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당파로 나눠지고 안 좋은 교회가 되면은 뭐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건강한 교회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잘한다. 저 사람이 어떤 거에 달란트가 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아볼로가 설교를 잘하면 인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개바파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저것이 설교만 잘했지 삶이 안 따라줘 이런다고요. 근데 여기는요. 저것이 뭐 삶은 좀 좋은데 설교가 저런 모양이야 이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좋은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은요. 교회 안에 일꾼들, 교회 안에서 준비된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을 인정 못하고 쳐내는 거예요.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성도가 대신에 찬양은 잘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찬양을 잘하니까 인정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찬양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찬양을 잘하는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지는 별로 관심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나하고 친한 사람이냐 안 친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얼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앞에 내 앞에 서가지고 찬양인들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별로 지금 그런 일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은 별로 아닌 척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앞에 서면은 얼굴색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만 해보세요.
얼굴색 바뀌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러는데. 자기가 신하는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하면은요, 그 사람이 찬양을 잘하느냐, 은혜를 끼치느냐에 관계없이 싫어요. 찬양을 맛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끌어내는데 힘을 쓰는 거죠. 직접적으로 끌어내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왔다 그러면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 걔 좀 뭔가 문제가 있더라. 아, 지 집안이나 잘하지. 지 집안도 못하는 것이 무슨 찬양 인도를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는 별로 관심 없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하는 의견, 안건이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의견은 별로 관계없어요. 옳고 나쁘고 별로 교회에 옳은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인지 아세요? 지금 말한 사람이 나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나하고 친하면 분명히 안 좋은 말인데도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질까 봐. 그러니까 교회는 망해도 된다 이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해도 된다 이거예요. 관계 깨질까 봐 분명히 안 좋은 말을 하는데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바른 말을 해도 저렇게 하면은 교회가 발전한 줄 아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 그거 좀, 아, 그거 좀, 우선 뭐 해요? 반대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나하고 친분이 맞지 않으면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쳐버려요. 와가지고 나하고 물론 마음에 안 맞으면 이런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바울파라고 해서 아볼로파 니네가 나를 치면 되겠어? 이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상식이 통해야 돼요. 관계로 교회를 운영하고 판단하는 분위기 교회는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어? 목사님 이상한데요? 관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관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하고 친한 사람. 근데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교회 운영은 절대 관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교회가 친해져서 좋은 관계로 맺는 건 좋은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너무 친한 교회의 단점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구성원들이 이렇게 있는 교회 건강하다고요? 똘똘 뭉치면 건강하다고요? 절대요. 이 관계가 타이트하면은요 절대 새가족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50년 된 교회가 친하잖아요. 절대 부흥 못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다 깨버려요. 자꾸 소그룹으로 깨고 이렇게 깨고 저렇게 다시 조직 만들고 또 만들고 자꾸 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건강하다고요? 이런 교회. 이해되세요? 새가족이 들어와야죠. 제가 너무 잘 안 되니까요. 제가 진짜 청년대학부 때 딱 이런 교회였어요. 저희는 청년들이 얼마나 일을 잘했냐면요. 진짜 남자 3명밖에 없었거든요. 뭐 후배들도 있었지만 같이 일하는 남자 3명이면 연합회 행사를 5개 교회 연합해가지고요. 여름 수련을 하는데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알아서 저희가 다 만들어버리거든요. 프로그램 없는 프로그램 다 만들어버립니다. 게임, 아이들 데리고 뭐 보물찾기, 오늘날 러닝맨 하는 거 있잖아요. 거의 다 만들어서 우리가 합니다. 애들 보고 나치판 보고 어디 가서 몇 시 각도에 뭐 해가지고 보물 찾아오시오.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던져줘요. 아이들 공동체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해버려요. 여자, 우리 자매들 뒷수발 다 듭니다. 뭐 음식, 반찬부터 다. 아무 꺼리낄 것이 없어요. 근데 충격이었어요. 충격. 어느 날 제주도에 사는 형제가 들어왔는데 하는 말이 우리는 되게 잘한다고 그랬는데 이 교회는 절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절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대요. 자기들끼리만 치는 거였어요. 자기들끼리만. 한 5명 자기들끼리만 치는. 너무 친하니까
분명히 우리는 새가족이라고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뭐 커피 마실 때도 같이 갔던 것 같은데 이분은 전혀 그렇게 생각 못하는 거예요. 못하겠대요. 떠났어요. 성장 못해요. 결국 다 쪼개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뭐 서울로 보내고 저는 뉴욕으로 보내고 목회 사역지 해가지고 보내버리고 다 찢어버려요. 성장이 안 돼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요. 관계로 교회가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내 아내가 하더라도 틀린 말을 했을 때는 때로는 절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랑 친한 집사라고 하더라도 아니라 할 때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를 살리는 일인데 관계로 운영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기존의 관계 맺은 사람들이요 새로운 사람을 못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좀 불편한 거예요. 여기끼리 딱 있으면 뭐 해요? 눈치 탁 하면 알거든요. 아, 그럼 오늘, 야,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그렇지 않냐? 뒤에 가서 그냥 흉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새가족이 딱 들어오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보세요? 은혜의 집에 마음 맞는 사람 한 네 명, 다섯 명만 매주 모여가지고 친해가지고 지내보면 새로운 새가족이 딱 왔을 때, 아, 우리 설교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불편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막 재밌게 누구 집사 형도 좀 보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게 안 되니까 기존 교인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건 불편하네. 속에 있는 말도 다 못하고. 근데 누구를 배려해야 돼요? 새가족을 배려해야 되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자꾸 어떻게 하냐면 새가족이 와서 오지 말란 얘기는 안 하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불편한 어쨌든 불편하니까 자꾸 불편한 느낌이 자꾸 전달이 돼요. 자꾸 전달이 돼요. 뭔가 모르게 딱 은혜 집 하고 끝나고 어디 커피 마시러 간다? 그러면 그 사람 빼고 가는 거죠. 은혜 집만 해요. 다 커피 마시러 갈 땐 자기들끼리 하고. 저 없는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아, 진짜로요. 어디 간다 그러면 자기들끼리만 가요. 오히려 은혜 집 안 참석하더라도 커피 마시러 갈 때는 새가족을 불러야 되거든요. 은혜 집 못 와서 어떡하죠? 우리 그래도 커피 좀 마시러 가는데 그래도 원래 그러고 와요. 새가족은 예배는 참석 안 해도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은혜 집 부를 때는 와요. 그러놓고 다 끝난 것처럼 잘 가세요 하고 빨리 우리 커피 한잔 하자 갈까? 이러고 가요. 진짜로 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래요. 이런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예요 안 건강한 교회예요? 안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분위기를요 사람들이 느낌으로 챈다니까요. 다 떠나요. 다. 새가족이 정착 못하고 다 다른 교회 갑니다. 죄송한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지능적인 안티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직 그게 훈련이 덜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망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 놀러 갈 때는 꼭 새가족을 데려가는 거거든요. 제가 어디 야외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새가족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 맞은 사람끼리 놀러 가려고 그때 오지 말라고 그러죠. 그때 오지 말라고 그래요. 친한 사람끼리 좀 지내려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생각보다 많아요. 절대 건강한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평생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교회 묘지도 이 다섯 명만 묻혀야 돼요. 더 이상 새가족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100%예요, 100%. 성장, 그러니까 감소하는 교회는 싸우는 교회예요. 감소하는 교회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갖고 다 흩어지는 교회고, 제가 말하는 거는 딱 수평인 교회 있어요. 수평인 교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런 교회. 거의 자기들끼리 친해요. 세 가지 들어온 게 왠지 불편해. 불편하단 말은 절대 안 해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화평하고 있어요. 좋아요. 싸우지 않아요. 근데 잘못하면 여기에서 머물 수 있다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변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거는 평생 자기들끼리 잘 먹고 살다가 죽을 교회입니다. 더 이상 부응이 안 돼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게 하나님의 일꾼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가 찬양을 잘하면 관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능력, 탤런트를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누가 봉사를 잘해요? 그 달란트를 키우고 그 레스토랑 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기업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능력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키워줘요. 막 그 능력자를 제거해버려요. 러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러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에. 뭐냐면 뒤에 이름표를 달고 뭐 유재석 뭐 이런 친구들이 다니면서 뭐 인기가 지금 어마어마해요. 뭐 아시아 뭐 요번에 투어를 한번 했는데 뭐 어디 게임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근데 마지막 게임이 주로 뭐냐면 등에 있는 이름표, 상대편 이름표를 떼면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상대편 이름을 떼니까 힘을 막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름표 떼기 자유경쟁을 딱 붙이잖아요. 일본으로 누구를 죽이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죽일까요? 모르세요? 등장인물들을 잘 모르세요? 거기에 등장하는 힘없는 그 벌레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유재석, 하하, 지석진, 그 다음에 키 큰 애가 누구? 이광수, 그 다음에 여자 한 명, 손지호, 뭐 이러고 여기에 갑자기 힘센 김종국. 김종국이 얼마나 힘세냐면 그 파이터 있어요. 우리나라 유도 국가대표 하다가 파이터로 전향한 사람 추성훈. 둘이 붙어가지고 이름표 떼게 했는데 이겼어요. 아 여기 게리도 한 명 있네요. 게리 이겼어요. 보세요. 이름표 떼기를 하면 자유경쟁 붙이면 누구 이름표를 먼저 뗄까요? 가장 힘없는 뭐 지석진, 이광수? 누구부터 없어요? 힘을 모아가지고 얘부터 없애고 게임하자 그래요. 얘부터 없애자고요. 우선 얘부터 없애고 하자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놀이거든요. 세상은 다 경쟁이고 서바이벌의 관계예요. 쟤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이런 세상놀이의 모습이 있어요. 교회는 다른 사람 잘되게 하는 공동체거든요. 저 사람 잘될 때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저 사람이 잘하면 배가 아파져요. 교회 앉아있는 사람도.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뭔가를 열심히 하면. 새로운 일꾼이 오면은요, 기존 일꾼들이 자기들이 긴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리를 찾기에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름표를 떼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뭘 잘해요? 그 자리를 뺏으려고 이름표를 떼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누군가 잘하잖아요. 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개인 힘을 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고 힘을 키우려는 게 아니라 야 귀찮다 귀찮다 그냥 우리끼리 힘 모으자 하고 새 가족 이름표를 쫙 떼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처럼 기도 능력, 찬양 능력, 말씀 능력을 키우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 저거 귀찮아 떼버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각자 각자가 발전할 수 있는 상황에 도전해서 저 잘나가는 한 명, 우뚝 서 있는 한 명이죠.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 중에 누가 우뚝 서면은 내가 저 사람 보고 따라가면은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골고루. 근데 여기를 탁 쳐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잘나간 사람을 탁 쳐내니까. 다 고제자리. 왜냐면 비슷비슷하니까 그 안에서는 괜찮거든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미 막 성장해가지고 이만큼 막 달려가고 있어요. 예, 우리 교회는 막 지금 많이 자라나고 있어요. 막 찔려하지 마세요. 찔려하는 거는 여러분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안 그래요. 수요일날 안 오시는 분들 중에 간혹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직접적으로 그들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구 편을 들냐면 기존 성도들과 편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이 적응 못하게 해서 내어쫓는 거예요. 어디 주방을 들어오냐고. 어디 당신이 사역에 참여하냐고. 그럼 기존 새로운 성도는 불안한 거죠. 하,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자꾸. 불편하네. 내가 이런 말 들으면서까지 이겨 있어야 되나.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바울이 사람 뭐 1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마땅히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뭐 하라고요? 여기라고요. 일꾼답게 여기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세워놓고요. 세워놓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흔들어버리면 그 사역자가 넘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지는 거죠. 바울이 그런 케이스예요. 바울은 목숨을 건 고린도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고하고 기도했는데 바울의 반대파들이 이걸 인정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쳐내는 거예요. 막 바울이 잘했고 교회를 세웠고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나랑 반대파니까 막 쳐내는 거예요. 그냥 바울파는 우선 바울파를 없애려면 바울파 수장을 없애요. 이거죠. 막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바울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도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무시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상한 신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신학을. 그래서 바울을 없애야 자기네들이 헬라 그런 편하게 자기네들 가졌던 그 철학대로 믿을 수 있거든요. 일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보험을 합니다. 우리 2013 우리 환성교회 표현은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회 일꾼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 많아지는 일꾼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 우리 교회가 일꾼 되는 거예요. 일꾼이 많아지면 부흥하게 돼요. 일꾼이 많은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 부흥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내가 지금 저 일꾼을 쳐내는 거는요, 교회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깨닫지 못해요? 자기만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이 들으셨으니까 오늘 못 들은 교인들에게도 다 얘기를 해주세요. 사람을 쳐내는 거는 교회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는 뭐니까? 사람이니까. 교회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쳐요. 그거는 예수님의 몸을 지금 내가 칼로 싹 잘라내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뱉다고 괜찮다고 생각해. 한 명 정도는 쳐내도. 여러분 손가락 하나 잘라보세요. 괜찮은가? 팔목 하나 정도 잘려야 아파요? 한 교회에서 한 절반 정도 빠져나가야 아 아프다 이럴 거예요? 천만입니다. 하나님이 일꾼 보낸 거는요. 그 한 세포라도 거기서 활동하라고 보낸 거거든요. 우리 한성교회가 2013년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꾼 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제가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 다 종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종이 많아져야 부흥을 하지 녹아먹는 사람이 많으면 절대 부흥 못합니다. 100명 교인이 있는데 한 명의 종이 99명을 데려가는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50명의 종이 50명의 평신도 녹아먹는 사람을 케어하는 교회 부흥할까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한 명이 한 명만 케어하면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만 케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뭐예요? 한 명 케어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전도해야겠네. 전도하는 거예요. 한 명이 100명 클럽을 하면요. 하다 지쳐가지고 안 되니까 전도할 시간,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도 없으니까 다운돼버리는 거예요. 그 종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못하네 그러죠.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케어하기 바쁜데, 막 기저귀 채워주기 바쁜데. 막. 일꾼 되셔야 됩니다. 일꾼이 많은 교회가 그래서 부흥하는 거예요. 일꾼이 많으면 막 일꾼은 많은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다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할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 할 일이 없어야 돼요. 교회 할 일이 없어야 부흥합니다. 일꾼은 많고 교회 할 일은 없고 그럼 나가서 다 전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꾸 교회 할 일이 많으면 교회 일을 하려고 서로 피터지게 싸워요.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가지고 막 이러 싸워요. 그게 아니라 교회 내에는 오히려 막 일꾼은 많아야 돼요. 교회 숫자 한정 일이 막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요? 다 바깥에 나가고 막 어떻게든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 케어하고 막 일하느라고 막 바빠야 돼요. 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일꾼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꾼으로 세움받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하나, 다시 한 번요. 우리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게 뭐예요? 충성. 여기서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그 원래는 정확하게 일꾼이 아니고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그 하이프레테스인데, 그러니까 하이프레테스, 종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뒤에 나오는 사실은 그 여기에 1절에 보면 일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있죠. 이 비밀을 맡은 자의 헬라어가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청지기. 우리는 그냥 일꾼을 맡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 비밀은 여기서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일꾼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고 특별히 수종드는 사람, 상관을 수종드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종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특별히 맡은 자는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이 청지기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디아코노스 있죠. 종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디아코노스 살펴봤죠. 사역자, 일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훨씬 더 이 단어나 이 단어는 책임 쪽에 강조된 표현입니다. 같은 동의어지만 훨씬 책임을 강조할 때 쓰는 헬라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그 종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신다고요? 책임감. 그 충성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번역이 뭐냐면 신실함.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세움받았다면 반드시 책임이 있어야 돼. 한국에서 전에 있던 그 옛날에 있던 교회의 그 지휘 찬양대 지휘로 하는 우리 집사님 계셨어요. 이분은 참 달란트가 있어요. 이분이 지휘하잖아요. 그렇게 은혜가 와요. 왜 이렇게 은혜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은혜가 와요, 그냥.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은 지휘를 할 때 이렇게 지휘를 안 해요. 이 단원들을 보고 지휘를 합니다. 막 이렇게. 그 단원들이 막 잘못하면 막 표정을 보고 탁 잡아냅니다. 악보를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어떻게 악보 안 보고 지휘할까요? 4분의 4박자니까 이렇게 지휘하는 것 같으세요? 지휘는 그냥 흔드는 게 아니에요. 지휘는 그 지휘자와 여기에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합창을 선언을 하잖아요. 지휘봉을 들고 할 땐 대부분 이제 오케스트라가 꼈을 때 지휘봉을 들고 하는 거고 합창은 선언을 합니다. 왜 선언을 하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러시아 갔는데 저희 합창단 러시아 갔는데 러시아 합창단 봤는데 여자분이요. 손이 얼마나 섬세한지 이걸로요. 모든 라인을 다 조절합니다. 여기는 사람 뭐 표정부터 동작 이렇게 크게 작게 작게 입 이러면서 지휘하는 거예요. 지휘가 이게 아니라 이걸로 막 입을 만들고 동그랗게 하고 넌 손 올려 막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할 때 손 올리고 작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막 여리게 강조 막 이렇게 이게 지휘거든요. 이분이 지휘를 하는데 악보를 안 봐요. 악보를 안 보고 단원들 표정 보면서 다 해요. 그러면 4분의 4박자 휘는 게 아니라 이 노래 지금 이 음에서 지금 액센트를 주냐 막 끊느냐 이걸 다 표현하는 거예요. 지휘로. 그래서 땅땅땅땅 끊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부드럽게 갈 때는 막 이렇게 하고 그 악보를 이미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매주 악보를 다 외워버립니다. 이 지휘자는 매주 악보를 외워요. 그러니까 매주 악보를 외우고 하니까 은혜가 되죠. 더 놀라운 거는요. 이분이 음악 전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오케스트라가 쫙 있거든요. 오케스트라가 뭐 바이올린 메테, 오보에, 플루트, 첼로, 더블베이스 다 있어요. 거기는 오케스트라가 쫙 찬양들 많으니까. 그것도 11시 예배. 한국은 또 11시 예배 지휘자가 또 이거예요. 아무나 못 돼요. 거기 되려면 막 피터지게 싸우거든요. 다 외워버려요. 전공을 안 했어요. 자기 잡이 있어요. 다른 일을 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워낙 제가 교구만 맡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잘 돌아가세요. 하여간 제가 천국 보내는 인사가 있어가지고 쫙 보내는
장례 끝나고 오면 연락이 와요. 몇 개월 또 장례 났습니다. 또 나가야 돼요. 거기 현금이 조기를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조기. 가서 이제 어느 교회 깃발을 딱 꽂아주고, 그게 장례 시작이에요. 딱 꽂아주는 게. 그럼 장례 끝났나 그걸 탁 수거해야 장례가 끝나는 거거든요. 조기를 접기가 무서워요. 한번 꽂고. 끝나고 보면 또 들고 그걸 나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근데 그분이 그 상조부였어요. 그분이 상조부여서 이제 장례할 때 이제 그 운구해 주시는 분 있죠. 이런 일들을 주로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교회 차를 타고 탁 장지를 이제 가는 도중에 이분이 내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는 동안에 한 시간 동안 앉아서 이거 하고 있어요. 뭐 하는지 아세요? 악보를 다 외웠으니까 이번 주 찬양할 악보를 상상하면서 자기 노래에 따라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오케스트라 어디가 나가고 막 뭐가 나가고 막 이런 걸 상상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분은 지휘하면서 나중에 마흔 넘어서 음악 공부를 했어요. 지휘하다가 이게 늦게 공부를 했으니까 하다가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게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여러분 찬양대 하실 때 혹시 악보 외우시나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지휘자 얼굴 보는 것보다 악보 보는 게 더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이 돼야 되거든요. 최고의 노력에 최고의 에너지를 쏟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 자식 키우고 사업하는 데는 에너지를 내가 거의 최선을 쏟지만 하나님 일할 때도 그렇게 최선을 쏟는지는 스스로에게 점검해봐야 된다고요. 세 번째요. 하나님의 종은요. 바울이 오늘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일꾼은 오늘 본문 보면 그거예요. 4절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양심에 꺼리 끼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물론 사람들한테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을 수 있어요. 뭐 말 아시겠어요? 바울처럼. 바울이 책망받은 만한 일이 없죠. 근데 바울은 비난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사람들이 하는 어떠한 비난이나 반대로 칭찬해도 마음이 뺏기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그때 누구로부터? 찾으셨어요? 누구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나는 아무한테도 칭찬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그런 판단도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날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다고요. 그런데 종들이요. 우리가 일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가는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금방 낙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한테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냐? 안 해?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칭찬 들으면 또 열심히 해요? 나쁜 건 아닌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준다고 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서운하죠.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왠지 일하고도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좀 점검해보셔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일꾼의 기준이 뭐예요? 누구한테 판단받아야 된다? 하나님한테. 물론 건강한 교회는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건강한 교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요만한 것만 잘해도 빨리 찾아서 칭찬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그 칭찬의 말에 마음이 뺏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각자
사역자는 서로 칭찬을 읽고 찾아서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그가 비록 칭찬하지만 그것에 마음을 뺏기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칭찬하면 잘하고 칭찬 안 받으면 안 하는 거는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일꾼이 돼야 돼. 근데 일꾼으로 세운 사람은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일꾼으로 세웠다면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사람의 말에 이것저것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하나님의 건강한 일꾼 종들이 가득 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해요?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좋게 변하고 있어요. 아주 잘 변하고 있어요. 우리 목표는 그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된 일꾼을 통하여서 2013년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일꾼들이 가득한 우리 한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일꾼들로만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일꾼들로만. 저 뒤쪽으로는 그 일꾼들이 데려온 새가족들이 매주 막 시끄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뛰어다니고 막 어디 앉아야 돼? 막 이러고 뭐. 우리 모두 그런 일꾼들이 가득한 교회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훈련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진 우리 한성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